오용길 화백은 지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대작전을 개최하였고, 이어 오화백의 고향이자 작업실이 있는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순회전을 열었다. 안양 예총이 초대하고 미협지부가 주관하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성대하게 마쳤다. 신중대 전 안양시장은 축사에서 조선시대에는 신윤복이 있었고 한국에는 오용길 화백이 영광스런 안양에 있다고 극찬을 하여 박수를 받았다. 동덕여대 김상철 교수는 오용길 화백을 이렇게 평했다. 오용길의 작업은 대상과 마주하고 그것을 읽어내며 또 조형적으로 표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특질이 만들어진다고 여겨진다. 자연이라는 대상에 충실하며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본질에 육박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견실한 화면의 짜임새와 치밀한 공간의 운용을 통해 발현된다. 다양한 시점의 변화를 합리적인 가치를 통해 수렴함으로써 객관적 공간감을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특유의 필치와 색채의 운용으로 그 밀도를 더한다. 때로는 단호하고 과감한 먹의 운용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을 단목과 색채의 대비를 통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특유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의견과 화취를 견실히 구축한 오용길의 성취는 오용길 유라고 칭할 만큼 강한 인상과 영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제정선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화가 오용길이 있다 라는 말로 우리 오용길 교수님의 화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한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일로 기억이 듭니다. 사생전에 이런 준치는 못 말해요. 만사를 지키고 내일 오전 중에 예술전당을 좀 가보라고 하겠습니다. 혼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진경삼수의 대표적인 현존 최고의 작가 오용길 화백 부부는 안양이 나온 위대한 국보급인 사람입니다. 제가 47년생입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그 감사한 마음이 더욱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향하시면 이번 전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전시를 끝내고 안양에 있는 지금 평촌 아트홀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시된 그림들은 소재가 중국의 명산, 그러니까 황산, 무이산, 안탕산, 태항산 이런 산들을 제가 다니면서 감동한 결과를 스케치를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그것을 자료 삼아서 그린 그림들입니다.